때 그 참 느낌 자체가 네. 뭔가 내가 여기서 배울 게 많다라는 느낌을 저는 가장 많이 받았고 늘 항상 이제 로망 속에 있었던 곳인데 영국을 항상 뭐 유럽 투어할 때 살짝 한두 번 정도 이렇게 들르는 코스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제대로 영국을 우리가 정말 공부하고 배워가면서 여행할 수 있는 기회가 참 많지 않아서 그렇죠. 언젠가는 가야겠다라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한 여행지이기도 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사실 이런 유럽 여행 상품들을 보시면 네. 그냥 빅벤 앞에 가서 사진 찍고 오세요 이렇게 그쵸. 찍고 찍고 하는 여행들이 많았는데요. 맞아요. 오늘은 영국의 일주를 함께 하시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해리포터와 네. 비틀즈, 섹스피어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 영국의 7박 9일 일정으로 해서 9일 동안 영국을 그냥 파헤치실 수 있어요. 영국의 문학과 네. 예술과 음악을 한 번에 우리가 몸소 느낄 수 있는 그 영국의 여행의 기회를 오늘 아주 소중한 기회로 여러분께 모실 텐데 워낙 또 뭐 10대 도시를 제대로 일주할 수 있는 조건이 그렇죠. 들어가고요. 런던, 옥스포드, 바스, 뭐 원더미어, 에딘버러, 체스터, 솔즈베리, 맞네요. 스트레포드, 어브네이든, 뭐 리버풀, 네. 코츠월드, 바이버리. 보통 이제 한 번쯤은 들어보셨는데 이곳에 직접 갈 수 있는 기회는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영국을 보통 이제 런던 정도로만 생각을 하실 텐데 아주 속속들이 제대로 파고들 수 있는 여행을 오늘 이 시간 준비를 합니다. 그럼요. 이왕 떠나신 거 제대로 보고 오셔야 되잖아요. 네. 자, 그리고 긴 여행 일정이기 때문에 우리 고객님들 타고 가시는 항공기 굉장히 중요하실 텐데 와. 자, 코리안에어 대한항공 직항이에요. 야. 심지어 그 대한항공에서도 제일 신기종이라고 하는 A380 그 타보는 것도 사실 좋은 경험이잖아요. 당연하죠. 그리고 뭐 하늘이의 호텔이라고 하는 보잉 747.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기회가 큰 이제 우리가 영국으로 갈 수 있는 비행기에서 그 중에서도 대한항공의 품격이 있는 네. 우리가 항공기를 탈 수 있다라는 것 자체도 오늘 아마 금액대 생각하시면 이것 또한 혜택이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전이죠. 호텔과 조식이 당연히 포함이 되고요. 영국 3대 특식. 저는 피쉬앤칩스 진짜 맛있게 먹었거든요. 그렇죠. 영국 네. 가시면 꼭 드셔보셔야 되는 거고요. 자, 거기에다 로스트비프 그리고 스코틀랜드 하기스까지 해서 네. 영국 하면 또 떠올려지는 대표적인 음식들까지 함께 하실 수가 있고 좋아요. 자, 거기에 전 너무 좋았던 게 보통 이런 패키지 상품 안에서도 네. 자유일정이 하루 들어간다라는 건 사실 가격이 되게 비싸지는 요인이더라고요. 제가 사실 네. 이제 서유럽 여행을 갈 때 런던을 찍고 그리고 이동을 하고 그러니까 아마 이제 코스로 잠깐 들르는 정도로만 런던을 거쳐갔었는데 네. 반나절조차도 시간을 주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정말 인증샷 있죠. 그야말로 그냥 인증샷 정도만 찍고 이동하는 네. 정도로 거치는 정도였는데 아예 자유시간 지금 1일이 들어가면 런던에 살고 있는 뭐 어학연수하고 있는 친구 그렇죠. 유학하고 있는 친구 네. 보고 와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거기에 저희는 굉장히 합리적인 금액대에 네? 입장료들이 거의 10만 원 상당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 해리포터의 배경이라고 하는 크라이스트 처치 내부도 우리 고객님들 보실 수 있고요. 네. 자, 거기에 스코틀랜드의 요새인 에딘버러 성의 내부까지도 우리 고객님들이 그냥 그때그때 그때 지금 여실 필요 없이 저희가 네. 포함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 속의 배경이 됐던 네. 곳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가볼 수 있는 찬스 그리고 뭐 고대 온천도시 이러면서 또 이제 역사 공부 한번 해보실 수가 네. 있을 거고요. 스톤헨지 내부도 보시면서 셰익스피어의 생각 네. 어떤 그런 문학작품의 예술적인 감성을 이런 곳에서 얻었구나 여러분들이 직접 가보는 것에 큰 의미를 두시면 아마 경험하는 것만 보셔도 배우는 게 굉장히 많으실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뭐 이런 입장료들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따로 돈 들 일 없고요. 그럼요. 그렇죠? 거의 10만 원 상당히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네. 사실 또 영국 하면 많은 명품 브랜드들을 떠올리게 되잖아요. 좋아하죠. 체크오션 아울렛이라고 해서 우리 고객님들이 또 쇼핑하실 수 있는 일정이 포함이 되어 있고 그렇죠? 저희가 또 할인 쿠폰을 제공해 드리니까 더 알뜰하게 쇼핑을 하시면서 네. 한진관광에서 자체적으로 제작한 저희가 이제 지도를 드리는데 하나하나 다니시면서 체크해보시는 재미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지도를 미리 받았는데 투어하는 일정을 딱 네. 보니까 크게 숫자 8자로 이렇게 네. 크게 그리면서 이곳을 다 둘러볼 수 있는 영국 일주를 제대로 기획한 한진관광의 노하우를 아마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실 것 같은데요. 네네. 방송에서만 저희가 오늘 이 가격으로 공개를 해드리는데 결제자 특전을 저희가 또 같이 가지고 왔습니다. 이 가격에 어렵게 넣어왔는데 원더미어 유람선 왕복 탑승을 그쵸. 무료로 해드릴 수 있는 네. 찬스를 방송에서 결제만 해놓으시면 혜택 바로 누리실 수 있습니다.